정말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해 듣고 참담한 마음입니다. 최근 이 책의 저자이시자 강북삼성병원 정신의학과 의사선생님이셨던 임세원 교수님의 안타까운 비보를 다들 접하셨을 것입니다. 먼저 고인과 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임세원 교수님은 한국에서 우울장애나 불안장애 등 관련해서 많은 연구와 논문 발표 등으로 학술 발전에 많이 기여하신 분이자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의 한국형 표준자살예방 프로그램인 보고 듣고 말하기를 만드신 분 중 한 분이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살예방에 관심이 있어서 보고 듣고 말하기 게이트키퍼 교육을 수료하게 되면서 임세원 교수님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실은 이 책을 읽은 지는 한참 되었는데 최근에 비보 소식을 전해 듣고 다시 꺼내 들었고요.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서 널리 읽힐 수 있게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은 자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이 책에는 마음이 아픈 자들을 위한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정신과 의사로서 임세원 교수님은 마음이 아픈 많은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고 계셨지만 정작 본인은 우울증이라는 지독한 마음의 병과 처절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해 끊임없는 자살 충동으로 늘 죽음과 맞서 이렇게 싸워야 했던 어떤 교수님의 한 인간으로서의 모습이 가감없이 드러나 있습니다. 또 여기에 영향을 미친 디스크라는 신체적 고통까지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과 마음이 있어도 철저히 혼자서 외롭게 견뎌내야 하는 영역이 있었고요. 그 깊은 고통의 고뇌를 이어내가는 몸부림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선생님께서 진료했던 많은 환자들이 호소하는 그 고통의 마음을 경험적으로 더 깊이 이해하시게 되셨고 또 그 내용들을 전문적인 지식을 함께 더해서 이 책을 통해서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책에는 죽음을 생각하는 사람들, 우울증으로 인해 남들과 다른 공간과 시간 속을 사는 사람들을 위한 절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영혼을 잠식시키는 죽음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순히 어둠을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지독한 어둠의 경험 속에서 뼈저리게 깨닫게 된 그 외침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또 삶의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시고 또 더불어 자살 예방에 힘을 쓰시게 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신체적 고통과 정신 내면적 고통에서 철저하게 혼자만의 외로운 싸움을 긴 여정 동안 함께했지만 극복과 삶의 희망이라는 길을 선택하여 걸었다는 점에서 파킨슨 병으로 긴 싸움 중이신 30살이 심리학에게 묻다로 유명하시고 또 최근 당신과 나 사이라는 책을 내신 정신과 의사 김혜남 선생님과 심리학자의 인생실험실 나에게는 절대 일어나지 않을 줄 알았던 일에 대한 치유보고서라는 책을 통해서 처절한 고통을 온몸과 마음으로 겪어내며 극복해온 그 과정을 풀어내신 저명한 심리학자이신 장영갑 선생님이 떠올랐습니다. 이렇게 삶에서 마주치게 된 고통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게 아닌 가슴으로까지 경험하신 분들이 풀어내어주는 이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귀한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개요만 알려드린 이 죽고 싶은 사람은 없다 책에서는 내 삶에서 정말 이 책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임세원 교수님의 삶이 묻어있는 자세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영상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결국 살인까지 불러일으키게 된 이 환자를 돌보는 의료 현장에서의 범죄 행위라든지 폭력 행위에 대한 이런 개선에 힘을 싣기 위한 국민청원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도움의 손길을 더하실 분들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